네,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번에는 주간 스포츠로 이어가겠습니다. 뜨거운 스포츠 뉴스 전해주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있었던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KBO 리그를 대표하는 국민타자 이승엽 해설위원이 두산 베어스의 감독으로 현장에 복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산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조건 3년, 계약금 3억 원, 연봉 5억 원 등 총 18억 원으로 계약을 맺었고요. 네. 이승엽 해설위원 하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한국 야구의 대표적인 슈퍼스타 출신이죠. 그렇죠. 예. 네, 5차례 홈런왕에 올랐고 태그마크를 달고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 각종 국제 대회에서도 활약하면서 국민 타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그런 네. 선수였습니다. 2017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뒤에 더그아웃 밖에서 한결 부담 없이 야구를 보던 이승엽 감독이 이제 다시 승부의 세계로 뛰어들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승엽 감독이 KBO 리그 무대에서는 삼성 유니폼만 입고 뛰었었기 때문에 삼성 팬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선택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승엽 감독 선임 소감을 밝히면서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준 삼성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예. 이승엽 감독이 두산 감독으로 가면서 이제 차기 삼성 감독 선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는 글쎄요 최근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해서 친근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코치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두산의 감독으로 가는 게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선임설이 며칠 전부터 불거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그 자격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삼성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서 마침표를 찍은 선수 출신이 삼성이 아닌 두산에서 그것도 한 번도 프로 지도자 생활을 하지 않고 감독에 올랐기 때문에 더 관심도도 커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뭐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네. 지금까지 사실은 코치 경험 없이 감독을 한 감독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야구의 레전드가 지도자가 되면서 혹시나 실패를 했을 때 그 타격이 워낙 팬들이나 스스로도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표팀 코치 등을 거치면서 지도자 경험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한 후에 네. 프로감독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은 들긴 했는데요. 아마 이승엽 감독도 그런 기회를 갖고 싶기는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다 시기가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대표팀 코치 같은 경우는 자격 조건 문제도 조금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프로의 코치로 가자니 이렇게 초대형 스타를 코치를 둔 채 팀을 지휘할 수 있는 감독이 또 얼마나 있을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 이승엽 감독은 사령탑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승엽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선은 당연히 이해하고 하지만 야구라는 게 팀 스포츠니까 감독, 코치, 선수는 물론이고 전력 분석팀, 프런트, 뭐 이런 야구장 안팎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서 팀이 강해지기 때문에 현장 책임자인 감독이 됐지만 많은 분께 배우겠다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또 하나 강조한 것은 화려함보다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야구를 펼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제가 어제 이승엽 감독이 이제 선임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예.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결정전 해설을 또 마침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해설을 들으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해설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본기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 감독으로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언뜻 간접적으로 들 수가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지도자 이승엽의 성공 여부는 예상하기 어렵겠고 두산의 선택도 1년 후에 평가를 받겠지만 국민 타자가 그라운드에 복귀했다는 것만으로도 야구 팬들을 무척이나 설레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독으로서의 성공 여부 아직 뭐 불확실하지만은 글쎄요 뭐 크게 잘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네, 워낙에 성실한 선수였고요, 선수 일대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겸손함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 출신인데다가 또 이승엽이라는 이름 자체가 팀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성공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이승엽.
두산 감독으로서 활약은 다음 시즌에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시즌 네. 프로야구는 이제 가을 야구 일정에 돌입한 거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승엽 이제 감독의 해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예. 그 경기가 바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었습니다. 네. 와일드카드 결정전 어제 경기 시작으로 가을 야구 일정에 KBO 리그가 돌입을 했고 역시 시작부터 이변은 일단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와일드카드를 도입한 이래 5위 팀이 4위 팀을 이긴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걸 이제 업셋이라고 하는데 이게 업셋이 좀 이번에는 나와줄까 싶었지만 결국 4위 KT가 기아를 이기면서 2차전 없이 KT가 바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고요. 네. KT는 16일 고척에서 키움과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르는데 두 팀이 승, 무, 패, 승률에서 모두 정규 시즌 타이를 이뤘지만 네. 상대전적에서 키움에 근소하게 KT가 뒤지면서 KT가 4위, 키움이 3위가 됐거든요. 아마 그만큼 예상하기 힘든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규 시즌을 지낸 야구팀들 뭐 대개 뭐 전력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변 뭐 그렇게 그 드문 건 아니잖아요. 뭐 자주 네.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 생각이 그럼요.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단기전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압축된 경기를 한단 말이죠. 길어도 한국 시리즈는 7경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선수가 휘저어놓으면 그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로 또 포스트 시즌을 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손흥민 선수 한동안 골이 주춤했었는데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한꺼번에 넣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13일 토트넘 홈경기로 치러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D조 4차전이었는데요. 멀티골 두 골을 넣으면서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0대1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동점골 터뜨렸고요. 2대1로 앞선 또 전반에 세기골 넣으면서 이게 왼발 발리슛이었는데 정말 환상적인 추가골을 넣었고요. 네. 이 활약 덕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유럽 축구연맹 주간 베스트 11 그리고 이주혜 선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발리슛이 이주혜 골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토트넘도 조별리그에서 1위 조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예. 자, 프로농구 시즌도 개막을 하는 거죠? 겨울 코트를 뜨겁게 달굴 프로농구 딱 이 시기가 축구와 야구는 끝나면서 포스트 시즌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구와 농구가 개막할 시기가 바로 이 10월 이 즈음이거든요. 네, 날씨 추워지면 프로농구. 시작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2022-2023 시즌이 이제 내일 막을 올리는데 신생구단 고양 캐롯의 가입금 미납 지연 사태로 좀 파행 운영이 될 뻔도 했었거든요. 근데 막판 조율과 함께 어렵사리 10구단 체제로 정상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 이제 가장 주목받는 팀이 캐롯인데 고양 오리올을 인수한 데이원 스포츠가 프로농구 최초로 네이밍 스폰서, 그러니까 야구로 치자면 키움 히어로즈 같은 그런 개념이죠. 캐롯 네. 손해보험을 유치를 해서 농구 대통령 허재를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왔고요. 네. KBL 컵대회에서 4강에 진출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경기력보다 운영 문제로 더 관심을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이 캐롯이 이제 신생팀이기 때문에 가입금 15억 원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 5억 원을 먼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내지 못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네. 다행히 12일 5억 원을 납부해서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를 수 있게 됐는데 하지만 시즌을 치려면 이 가입비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캐롯에 대한 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어쨌든 어수선한 속에 10개 구단 중 5개 구단이 감독 교체를 하는 것도 좀 눈길을 모으고 특히 조동현 울산 현대모비스 감독, 조상현 창원 LG 감독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 쌍둥이 감독 대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네. 있고요.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한 SK가 2연패에 도전하는 가운데 KT가 이를 저지할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농구 팬들을 즐겁게 할 농구 시즌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